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리기술투자고요. 코드번호는 04119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8일 화요일 1시 4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오늘도 좀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뉴스 플로우도 상당히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매일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매 전략이나 기업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은 이슈라든지 뉴스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게 될 것 같고 오늘 뭐 또 새로운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내외 유망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회사들을 발굴해서 투자해온 대표 이제 금융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에 이제 투자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보통신이나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쪽에도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인베스트먼트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기업들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이랑 비슷한 벤처캐피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강세를 보여왔다가 최근은 지금은 약세죠. 약세 흐름이고 60일선을 지지하지 못했고 지금은 60일선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정말 좀 약세예요. 많이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약세일 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화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로 보면은 여기 트렌드를 좀 이탈한 흐름이고요. 해외 거래소로 보게 되면은 저점을 이탈은 하진 않았어요. 네. 여기는 저점에서 이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김프가 끼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끼면 그 김프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김프가 뭐 2%다 3% 정도 껴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아직까지 낮추지 않았죠. 왜냐면은 김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오늘 뉴스로 나왔던 거는 이제 옐런, 예. 제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을 해서 비트코인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일제히 전날보다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실제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떨어지는 거는 금리 인상에 우려감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이 없어 어떻게 안전자산입니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불안전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이제 금, 은,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마지막 엔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큰 불안전자산입니다. 네. 주식보다도 더 큰 불안전자산이에요. 주식도 불안전자산이죠. 근데 금리 인상이 되었든 뭐 테이퍼링 네, 그게 다 똑같은 언어인데 테이퍼링이 되었든 아무튼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당연히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장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화랑을 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현금, CBDC,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유럽 은행 총장 같은 경우에는 CBDC를 사용 안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CBDC 뉴스는 상당히 큰,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각국에서 많이 밀고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게 뭐 라운시큐어, 케이사인, 뭐 아 이거 백신 주권은 백신 뭐였죠? 백신 여권 뭐 이런 것도 이제 각국에서 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케이사인 뭐 이런 CBDC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저는 꾸준히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섹터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제 우려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CBDC를 발행한다는 거는 그럼 비트코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죠. 근데 뉴스 플로우를 요즘에 보게 되면은 각국의 정부, 그 다음에 중앙은행, 미 연방 준비 은행 제도, 미 연방 준비 제도 맞나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데서도 그렇고 유럽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막 비트코인을 많이 패요. 요즘에 많이 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실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해왔었는데 이때부터 해왔었어요. 근데 이때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작아 보이죠. 이게 비트코인이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알트코인들은 작살났겠죠. 그러면은 예, 이때도 기억을 했는데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한다. 예, 중국에서 그 시진핑이 암호화폐 규제할 테니까 너희들 이제 작살 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한 300만원에서 2800만원까지 가고 제대로 된 법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세 하락장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 가격대 이 중국발 암호화폐 그 규제장 규제 가격이 이때도 저점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었죠. 근데 지금도 뭐 중국에서 규제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각국에서도 규제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은 좀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되었든 유럽이 되었든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되었든 규제를 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냥 냅둘 수 있는 사장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 틀 안에 넣어놓고 하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간에 있어서 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세인 건 맞는데 제가 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뭐 메리트는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예.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전략을 갖춘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할 매수는 이제 중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트렌드 돌파나 아니면은 어떤 지지 라인에 있어서 지지 구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바닥을 다져야 되는 바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조금 약세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뭐 아니면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때린다라고 해서 걔네들도 다 한통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도 비트코인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합니다. 예, 다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에서는 조정이 올 때는 조정이 올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상승할 때는 그게 이제 이유가 끝나면은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승할 때는 또 상승할 만한 이유가 생겨요. 예, 근데 그거에 휩쓸려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엇박자 투자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히려 악재가 좀 나오고 불안불안할 때 시장이 불안불안할 때는 중기적인 시각에서 모아가기엔 나쁘지 않다. 아,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죠.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 AP 메신저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카카오톡 친구를 이제 맺게 되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 뉴스나 아니면은 시장의 흐름도 이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